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울툭심송의 Not Today. 어이구, 오늘 저기 병가 신청내고서는 집에서 알아두어 있는 우리 임대웅 PD 음악 감독께서 시그널을 이걸 걸어주셨네요. 이게 Not Today의 시그널이래요. 마음에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울툭심송입니다. 아, 예, 울툭심송님 오셨습니다. 인사라도 하게 해주고.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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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병상투혼이네요. 병상투혼이죠. 예. 예.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뭐 가뜩이나 없는 인원이 더 줄어서 아, 어쩌다가 예. 예, Not Today였습니다. Not Today. 예. 자, 이거 얼마 만이죠 도대체? 제가 찾아봤더니 네. 그 3월 26일에 그 독재유산 답사기 메가스토리에 에필로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꼬박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반년이 지난 거죠. 반년 만에. 예. 울특심송님과 함께하는 Not Today. 예. 감자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왕좌의 네, 게임에.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네. 예. 일단 그 별다른 이제 이유 없이. 네. 예, 갑자기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서. 아니, 별다른 이유는 되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설득력이 없는 이유였죠. 실질적으로 뭐 제가 그러니까 좀 집중을 더 하고 해야 하는 이제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고 지금도 그 상황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엄두예.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돌아올 수 없었어야 정상인데. 바쁘시죠 사실은. 근데 뭐 이제 꼭 누구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네네. 예, 복귀하지 않으면 어디 뭐 야산에 파묻어 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이 있었다는 점. 아니 네. 글쎄 그럴 만한 할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TV에. 뭐 마음대로 이제 상상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저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 그랬다. 아, 파묻겠다는 표현까지는 안 했는데. 예, 예 그런 뉘앙스가 눈빛에서 막 전달이 되고 뭐 일체 뭐 어떤 타협도 없고 협상도 없다. 무조건 나와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협박의 분위기가 돌아오긴 했지만 네. 이렇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니 참 좋네요. 아, 지금 예. 벌써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뭡니까? 환영을 해주고 계시니까 환영사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일단 사행시부터 있습니다. 사행시. 예, 자, 그러시군요. 사도요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물뚝심성님 복귀기념 사행시. 자, 읊어보시 물 하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 물. 물뚝심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뚝. 뚝심있게 밀고 나가도록 할게요. 심. 아니, 반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하면은, 물뚝심송님 목소리를 해야 되겠네. 자, 물. 예. 물뚝심송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뚝. 뚝심있게 밀고 나가도록 할게요. 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송. 눈이 나빠 잘 안 보입니다. 송해. 송해 오빠처럼. 오래오래 하는 국민 TV 화이팅, 물뚝심송 화이팅 외쳐봅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 근데 송해 선생님의 비유하는 건 좀 너무 심하신 얘기 같아요. 비유는 비유를 따름이니까요. 예.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송해 선생님께서. 네. 그, 넬슨 만델라와 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을 거예요. 그래요? 예. 설마요? 진짜입니다. 오. 지금 연세가 장난 아니에요. 그분이. 아, 그분이 90. 예. 만델라가 90 넘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에요? 제가 그 기록을 봤습니다. 세상에. 네. 대단한 일이죠. 그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뭐랄까. 이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1976년도에 예. 제가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아, 보이스카우트. 예. 예. 76년도가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때 보이스카우트이셨는데, 그 견학을 왔어요. KBS에. 아. KBS 군의 식당 밥이 진짜 맛없었던 거 기억나고요. 76년도에. 예, 또 하나는
공개방송 견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송혜 선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50이 채 안 됐거나 뭐 그랬었던 얘기입니다. 50이나. 그때 예. 보이스카우트를 하시던 그 눈에서도 할아버지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분이 TV에 나와서는 맨날 할아버지 역할만 했으니까. 어, 항상 그랬죠. 그렇죠. 예. 또 송혜 씨랑 친척처럼 보였었던 박시명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생각이 납니다. 예,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납니다. 말술이었고 예.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박시명.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송혜 선생님의 동년배들이 다 돌아가신 거죠. 아, 예. 얼마 전에 남성남 예예 예, 예.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고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3월 26일까지 했던 그 독재유산 답사기와 그 외전 메가스토리. 네. 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책으로 내용을 엮어서 오!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 독재유산 답사기는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네. 뭐 사진 자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네, 네, 네. 어, 어떻게 거꾸로 먼저 그 외전격인 메가스토리가 메가스토리. 작업이 진도가 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예. 라이벌을 지필 자가 있는데 예. 그 교회 얘기라고 한다면은 예. 그 김용민이라고 하는 아, 예. 예.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예. 아, 체중이 물뚱님보다 더 나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에필로그에도 같이 출연을 해 주셨었죠. 그렇죠. 예, 기억이 예. 납니다. 네. 예. 어, 그 뭐 그런 내용을 다 엮어서 책으로 낼 수 있는 것도 다 방송에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해 주신 덕분이니까 저는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예. 어, 사실, 그만둔 사이에 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좀 큰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 제가 이제 밖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았고, 어, 좀 그 저희가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도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두 회 나눠서 한번 쭉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그 호호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예. 대단히 그 심도 있게 취재를 했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예. 팩트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모두에게 유의한 것 같습니다. 예. 어, 사실 저희도 그거 취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네네. 어,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예. 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옛말에도 어떤 그 한 번에 고비도 없이 곧게 자라는 나무는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굽이굽이 이제 옹이도 많고 휘어지면서 자라는 소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제 이런 그 역경과 뭐 굴곡을 겪으면서 미디어협동조합이 더 이제 탄탄하게 또 길게 오래도록 발전해서 우리 사회의 그 기울어지는 동장 언론 환경을 고치는데 좀 낮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실은 그러면서 그 사태가 정리되면서 예, 예. 제가 물동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됐다. 예. 이런데도 돌아오지 않을 거냐. 예. 안 돌아오면 파묻겠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굽이굽이 돌아가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네네. 하지만 우리 모두 뜻이 통하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란히 가지 않더라도 으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노래가 네. 생각이 나네. 네. 네, 이렇습니다. 어, 그런 뜻에서 그 무리를 해서라도 출연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예. 저는 그래서 예. 그냥 독재유산 답사기 시즌2를 해야 될 때 아닌가. 음흠. 예. 원래대로 예정은 원래 그랬었으니까. 예, 그랬었죠. 그랬는데. 근데 네. 그 독재유산 답사기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이어서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할 수는 없었고. 네. 그 제목을 붙였던 게 바로 이제 Not Today. Not Today. 예. 네. 어,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오늘은 아닌가? 네. 어, 사실 이 제목이 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네. 뭐 처음에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자 드라마. 예. 네. 소설 제목은 이제 얼음과 불의 노래였고. 네. 드라마는 이제 그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예. 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 뭐 저 비중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그 드라마 아닌가요? 그렇죠. 뭐 네. 뜬금없이 잘 죽는. 네. 예.
이 얼음거불의 노래를 가지고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굉장히 장편 시리즈 방송도 한 적이 있었고. 아, 예, 예. 예,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고. 네네. 그때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료를 모았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그 중요한 인물들의 대사 같은 게 다 이제 하나하나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제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 예. 그 이름이 시리오 포렐이라는 사람인데. 시리오 포렐. 예. 네. 검객이에요. 검객. 네. 그 뭐 극중에서 이제 그 대륙 제일검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예. 뜻밖의 약간 이렇게 뚱뚱한 사람입니다. 아, 예. 키도 작고 머리 곱슬머리고. 그렇군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왜 어떻게 그 등장을 했느냐. 초반에 죽어버린 이제 누구나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갑자기 죽어서 사람들을 당황케 만들었던 에다드 스타크. 네. 스타크 집안의 영주죠. 네. 그 에다 스타크가 자신의 딸 중에 하나인 아리아라는 딸에게. 네. 그 딸이 굉장히 말괄량이에요.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명분으로 검술 선생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네. 그 대륙제일검이라는 시리오 포렐이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권력이 있는 영주의 딸에게 검술을 가르치러 들어와서. 네. 그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까지 그 대륙의 일반적인 기사들이 쓰는 검술하고는 다른 검술을 가르칩니다. 변칙입니까? 그게 이제 검술의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말 타고 싸우는 기사들은 주로 양손으로 드는 무거운 검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네. 뭐 롱소드 뭐 이런 거. 아, 예, 예. 예. 근데 시리오 포렐은 한 손으로 쓰는 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벼운. 또 그리고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막 해주면서 삶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는데. 이 시리오 포렐이라는 캐릭터가 영어를 그냥 정식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 발음을 쓰는 게 아니라 좀 사투리를 써요. 오. 그 발음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대사 중에 바로 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신은 딱 하나가 있다. 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의 이름은 죽음이다. 아, 절대적이란 뜻인가요? 예. 아. 사람이 죽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신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네. 오늘은 아니다. 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 때. 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난 지금 아직 죽지 않겠다. 오늘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 반지의 제왕에서요. 예.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 저기, 뭡니까. 그 누굽니까? 그 되게 비중 있는 주인공이. 예. 그 병사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결전을 앞두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 예, 언젠가는. 예. 우리가 악에. 그렇죠. 굴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그런 대사 나오죠. 아, 그런. 예.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죠. 예. 그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을. 예. 독려하는 말로. 맞아요. 우리는 다 죽겠지만. 예. 오늘은 아니다. 네, 네, 네. 오늘 죽을 일은 아니다. 또 비슷한 단어가 저기도 나옵니다. 글래디에이터에도 나옵니다. 아. 글래디에이터의 그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가 되었던 당시에 막시무스가 친했던 그 노예 흑인. 예, 예. 검투사가 얘기를 하죠. 아. 그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아. 신을 만나러 가게 된다. 네네. 또 내 가족들도 다 죽어서 이미 거기 가 있다. 아, 예. 나도 죽으면 그들을 만나러 가겠지. 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not yet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 그 막시무스도 죽지만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not today가 오늘은 아니다. 뭐 오늘 할 일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네네. 예. 오늘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네. 버텨야 한다. 아. 난 오늘 죽을 수 없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군요. 그 시리오 포렐은 그 아리아라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항상 매 순간. 네.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순간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포기하지. 네네. 않겠다. 죽음의 신이 찾아와도 오늘은 아니라고 되돌려보낼 정도로. 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표준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식으로 따르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뭐 이런 사투리를 한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식 원 발음이. 네. 제가 이제 비록 아저씨 영어 발음이지만. 네. 한번 읽어보자면. 네네. There is only one God. 네. And his name is death. 네. 예. And there is only one thing we say to death. 죽음 앞에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네. Not today.
Not today. 예, 낫을 not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긴 그, 예. 그, 저, 그렇군요. 예. 예, 양키식의, 미국식의 not today 이게 아니라. 예, 예. 굉장히 클래식한 발음으로. Not today. 예. 이거는 퀸즈 잉글리시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잉글리 그 영국식 발음은 또 아닌 거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왕좌의 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not today로 되게 유명하죠. 그것을 이제 제가 제목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죽음을 강조한 얘기 같지만, 뭐, 네. 유일한 신이 죽음이라다, 죽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네. 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시리오폴에는 그 스타크의 딸 아리아에게 네가 검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네. 스스로 위기가 닥쳤을 때 굴복하지 말고 싸워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에 위협이 다가오거나 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네. 오늘은 아닌데 그러고 도망갈 수 있는 아, 예, 예.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쇼의 이름을 Not Today. 원래는 그 시리오폴의 발음대로 Not Today로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그 표준 표기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다가 우리는 저 미국식 영어에 너무 그렇죠. 예. 예. 그 지금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협동조합 국민TV 예. 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예.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대답할 말이 생긴 거죠.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니다. 예.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원고랍시고 보내주신 게 3과 3분의 2 장인데, 이 표지로. 이 정도면은. 그 벌써 지금 그 두 장을 다 했어요. 아, 폰트가 작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뭐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떠들었고요. 너무 빨리 갔군요. 예, 지금 예. 38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나 들려주시죠. 예, 노래 하나를 듣고 나머지 컨텐츠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됐던 시비가 됐던 예, 뭐가 됐든 하여튼 게시판에 쭉 써주시면 음악 듣는 들으면서 그 건사해놓고 음악 듣고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물뚝심송님을 환영하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2시 6분에 저 방송 시작하고 오프닝 멘트하고 노래 트는 와중에 2부 벌써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부터요? 예, 대구에서 출석합니다. 오늘 물뚝심송의 Not Today 첫날이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블루맨님께서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보자 뭐 많이 쓰던 것 같지만 뭐 별로 뭐 알고 보면 별거 없다. 알고 보면 그런 건가요? 아 엘비스 33님께서 예. 그 목이 빠져라 눈이 아프도록 기다린다 그랬나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신체에 손상이 오시는 건 곤란합니다. 아하 예. 자. 어디 있었는데? 뭐 있다고 치죠. 이부 1133님 그랬었고요. 저는 눈에 띄는 게 네. 그 소소님께서 아 예. 나투데이 출첵합니다. 말라 모글리스라고 인사하고 동전을 내밀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극 중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암호입니다. 네. 말라 모글리스는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뜻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쓰는 철로 된 동전을 딱 내밀면 어디론가 항상 데려다 줍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 나온 시리오폴에란데 칼을 배운 아리아가 네네. 기회를 얻어서 저 동전을 구하게 되고 네. 저 배를 타고 이제 수련의 길을 떠나죠. 네. 네. 그런 거 있군요. 예. 그렇습니까? 카림 뒷목 자바르님께서 조카가 태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자, 하셨습니다. 카림 뒷목 자바르님. 그리고 호이님께서 조카바보의 반열에 든 거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네. 카림 뒷목자바님께서는 네. 그 홍길동 개그에 좀 약간 데미지를 입으신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자, 부장님 개그를 하고 있다고 하는 네. 물뚝님. 저는 이제 부장님 개그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좀 승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일종의 썩게학 개론. 썩게학 개론.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썩게라는 게 썩은 개그란 뜻입니까? 무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원칙은 썩 훌륭한 개그입니다. 이거 자체가 썩게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자, 바보운주님, 오호 물뚱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잘 듣겠습니다. 은당님, 의해 카림 뒷목자바님, 예.
의해해. 이 왜냐하면 조카가 태어나서 살짝 맛이 갔다고. 그러나 정색하고 물뚝심송님 귀한 환영하나 홍길동 개그는 자질을. 아직도 약간 후유증이 시달리. 데미지가 있으셨다니까요. 네. 달구지님 물뚝님 반갑습니다. 부장님 개그의 선두자 물뚝님 반갑습니다. 선마님. 네. 바지따용사님 중후한 보이스 물뚝님의 Not Today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들어볼랍니다. 마녀님 청라에서님 블루맨님. 블루맨님은 그알실 이후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네. 그알실 여기서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다른 방송을 인용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거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네. 야무지게님도 오셨고요. 스텔로님, 트윗에, 페북에, 그리고 텔레그램 페이지까지 점령하신 물뚝심송님 환영합니다. 텔레그램 페이지가 아니고. 네. 페이지는 저, 카카오 페이지고. 카카오 페이지고요. 예. 카카오는 스토리인데. 네. 텔레그램은 채널. 채널. 예.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제 개그를 견디고 계시죠. 박근혜도 견디고 있는데 뭘. 예. 예. 그렇게 인내력을 기르는 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녀님, 송혜 선생에 대해서 1927년생. 27년생, 88세. 근데 이게, 예. 위키백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일찍 태어나셨다는. 예,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게 공식 나이고, 예. 실제로는 몇 살 더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황해도 재령, 재령평화야입니다. 유명하죠? 재령평화. 예. 예. 지금 현재 황해 남도 재령군이고, 1949년부터 활동을 하셨고요. 아이고. 아니, 국립국악, 음악학원 성악과 졸업이라고요? 야, 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예. 가수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노래, 발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긴, 구봉서 선생도 원래 아코디언을 연주했었던. 예, 그건 기억납니다. 음악하던 분이었어요. 예, 음악하시던 분들이라고. 악극단에서. 예. 근데, 코미디언도 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 거기서 영화에. 예,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예. 해병에는 거기서 웃기는 캐릭터지만. 그렇죠. 나중에 죽을 땐 진지하게 죽는. 장렬하게. 장렬하고, 예. 그 진지한 대사를 남기면서 죽는 그런 해병 역할로 나왔습니다. 한라산 돌림, Not Today. 아, 우리 그 시작할 때, 예. 2부 시작할 때 시그널 있잖아요. 예. 나란히 가지 예. 않아도, 예. 그 이 한라산 돌림께서 올려주신 글에다가 제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어유 반갑습니다. 손병현 나란히 가지 않아도 초창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작곡해갖고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는 공익성이 있어서 2부 시그널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나르디스님 지난 여름 한참 지난 뒷북이지만 그알실 어블잉 어블잉이 뭡니까? 얼음과 불의 노래를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해 그러면 개론서 같아가지고 예, 예. 잉여들의 이해라고 해서 잉해라고 합니다. 그 줄여서 얼불잉이었어요. 시리즈 제목이. 예, 예. 예. 더위를 이겨냈더라는 물뚱님의 Not Today 기대하겠습니다. 호이님은 개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예.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 올리려 했는데 파일이 커서 편집해서 다시 올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소소님, 마션 얘기도, 마션 얘기도 하셨어요? 예, 마션 얘기도 했죠. 아니, 거기도 맷 데이먼 나옵니까? 마션의 영화에 이제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발탁이 됐는데, 네. 마션은 영화보다 그 원작 소설이 훨씬 재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놈의 맷 데이먼을 구하려고. 자꾸 도망을 가. 미국이 그 맷 데이먼 구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일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도 예, 맷 데이먼 구하는데, 예. 구하려고 갔는데, 예. 개기는 바람에, 예. 나 안 간다 그런 바람에, 예. 애꿎은 톰 행크스만 죽잖아요. 죽었죠. 예. 예. 나쁜 놈이에요. 맷 데이먼 혼자 살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더니 또, 이렇게 그, 지구 탈출 기획, 네. 인터스텔라에 또 참여해서, 혼자 다른 별에 가서 있다가, 예. 민폐를 뜯기죠. 오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예. 예. 이 마스에서도 또 저러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맷 데이먼을 구하려고 할리우드 영화에서 돈을 쓰는 게 얼마며, 미국의 국력이 얼마나.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써가지고 맷 데이먼을 구해다 놨더니, 네. 그, 본 아이덴티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정보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나쁜 자식이에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캐릭터죠. 예. 예. 자, 그렇고요. 각종 신화 얘기만 해주셔도 저는 좋겠네요. 신화 얘기 좋아해서. 신화 얘기 예. 재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만 추려도 뭐 얘기할 거는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김시습의 예. 금호 신화. 차라리 그 아이돌 그룹 신화 뭐 이런. 네. 예. 자.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광님, 스스로 둘님. 예. 그리고 넬슨 만델라,
봐요. 만대나는 28년이 아니라 18년이잖아요. 제 기억이 틀린 그럼요. 글자로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전 분명히 봤다니까요. 송해 선생님이 한 살이 많다고. 아니, 만델라는. 출생신고를 10년 늦게 했나 보죠. 자, 송해 선생은 27년이고요. 예. 넬슨 만델라는 18년입니다. 28년이 아니고. 28년이면 한 살 많은 건데. 여기서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만. 안 되죠. 저는 분명히 그 기억이 나는데. 노. 예. 제가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발언한 점. 왜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기 출신의 흑인들이 장수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예. 한 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고요. 야, 100살까지 살 것인가.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96살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바제타 용사님. 한참 형님인 것 같아요. 만델라 대통령님이. 예. 다음부터는 좀 더, 한 번 더 크로스체크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왕좌의 게임은 수많았던 캐릭터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해보니 재밌네요. 전 산사와 태원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손만님. 아, 태원이라는 캐릭터는 참, 왕좌의 게임에서 참 난처한 캐릭 중에 하나인데, 하필 태원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군요. 사실 전 이 드라마를 한 번도 예. 안 봤기 때문에. 태원은, 그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방송용어가 될지 모르겠네. 3대 고자 중에. 아, 네, 네, 3대 고자. 예, 내가 고자라니. 이 케이스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본편으로 다시 넘어간 다음에 예. 나중에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드디어, 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반을 넘겼어요. 공짜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하, 예. 아주 마음에 예.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준비해온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예. 나투데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나투데이 말 그대로 네.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네. 아주 편한 발상입니다.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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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통 이제 트윗상이나 뭐 다른 방송에서 주로 이제 이승 의견가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아 네. 이승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비슷하죠. 아, 그것보다 좀 이제 시간대적으로도 더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는 다분히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아 그렇죠. 저는 과거의 이야기 또는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심지어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도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어차피 기본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워야겠죠. 네. 과거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not today를 외치면서 네. 끝까지 저항하면서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네. 우리는 어떤 미래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도착할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상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처음 떠올랐던 것은 이제 포에니 전쟁 같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포에니 전쟁. 예. 그거는 한니발이 연류되어 있는. 그렇죠. 그 영어로는 이제 퓨닉 워라고 그러는데. 아, 네네. 예, 발음이 그렇죠. 그렇겠네요. 기원전 264년에서 146년 사이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세 차례의 전쟁을 그렇죠. 다 이끄는 말인데 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배우고 듣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겨우 한니발 정도만 예, 기억하고 예. 있죠. 거진 이름은 아는데 뭐 한니발 나오고 로마 나오고 카르타고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아 그걸 통해서 로마가 지중해 주변의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하지. 그리고는 초토화시킨 다음에 예. 지금 현대는 거기가 지금 트위지 땅이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면 굉장히 예. 많이 기억을 하시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그런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예. 또 어떤 마무리가 있었는지 이런 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 굉장히 많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유명한 사건의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전쟁사 같은 거. 유명한 전쟁들을 쭉 훑어보면 어떨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재밌는 게 또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굳이 또 로마까지 가서 막 뒤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네. 아주 좀 가까운 시점의 문제를 뒤져보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떠오르죠. 그 김두한 이 호칭을 뭐라고 부르겠다. 김두한 전 의원. 전 의원이죠. 예. 뭐 전 깡패라고 할 수도 없고. 전 조폭두목 뭐 이런 것도 힘들고. 미안하지만 협객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과분한. 예, 저는 그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아, 그 장군의 아들을 도울 선생이 집필했습니다만 도울 선생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나치게 미화해. 미화된 거죠. 예. 그 김두한의 국회 우물 투척 사건. 네.
이거 여러분들 다 제목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네. 하지만 당시에 국회가 어떤 지경이었고 네. 도대체 김두한은 누구의 편이었길래 네. 또 어떤 입장이었길래 과감하게 그 배추밭이나 뿌려야 할 똥물을 들고 가서 막 뿌렸는가? 김두한은 그것을 파고다공원 독립운동가들의 선열이 그러니까 그런 정신 사례는 파고다공원의 탑골공원에서 퍼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퍼왔다고 하는 최소한 탑골공원 화장실이 아니라 다른 데서 퍼온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뿌렸을 때 어떤 의원이 맞고 어떤 의원은 안 맞았는가? 뭐 이런 거를 추적해 본다거나. 네네. 예. 그때 이런 누군가 들어와서 의사당에서 그런 걸 막 뿌리면은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몇십 년 뒤에 예. 김선동 의원, 전 의원이 최루 분말을 뿌렸습니다만. 예. 그때 의원들 역시 또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거죠.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예. 예.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독재유산 답사기처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보다 예. 이렇게 자유롭게 짤막짤막한 주제들을 가지고 짧게는 한 편, 예. 뭐 길게는 서너 편. 그 아주 작은 시리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면 네. 서로 그 말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그 진도 나가기 위해 쩔쩔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게요. 예. 그 재미있겠네 진짜. 전에는 그 진도 못 나가면 나중에 막 광고도 못해서 막 떠들고 막 그러다 중간에 끊기고 막 맞아요. 그랬던 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네. 서로 이게 여유있게 얘기해야 있게. 듣기도 좀 재미있고 여유가 있거든요. 네. 하필 또 시간이 3시니까 오후 시간인데. 네네. 한참, 하루 중에 가장 졸릴 시간인데. 그렇군요. 예. 좀 즐겁고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사건도 좀 다뤄달라. 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까지는 하더라도. 예. 예. 모든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렇게 편하게 네. 나른한 그 오후 시간에 네. 그 마치 이제 휴일 날 텃밭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동네 아저씨들끼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여유 있고 즐겁게 그 옛날 얘기 또는 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수님 그런데 문득 생각난 옛날 이야기. 예비역 다섯 명이랑 같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았는데 맷 데이먼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친구 녀석이 일병 새끼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병장 다섯 시나 와서 영화를 보게 만들다니 야 이거만 썩게 진수 아니겠습니까? 아, 참 그 병장들이 잘못한 거죠. 병장들이 잘못한 예, 겁니까? 일병이 나온 영화를 그 표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병장의 가오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라이언 장군 구하기 뭐 이런 걸 봤어야지. 네. 예. 네. 네. 야, 근데 우리끼리만 재미있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자,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부장님께 소소님. 예. 발상이 아주 훌륭해요. 기대하겠습니다. 문광님. 카림 뒷목 자바르님. 스키피어와 한니발이 자마 회전을 두고 회담을 했을 때 먹었던 음료수가 포도주냐, 무화과 주스나 아니냐. 이런 걸.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건 이제 사료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군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같은 걸 통해서 네. 그 테이블에 어떤 음료수가 묻어 있는가. 네네. 네, 그만하죠. 중요한 게 중요해요. 포도주를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맞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할 때랑 무화과 주스 예. 스키피오도 대스키피오가 있고 소스키피오가 있잖아요. 복잡하죠. 예. 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당시에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면 예. 당시에는 진짜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했던 대단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를 넘었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도 대단하고요. 예. 당시에 이제 어떤 전투의 뭐 전략 전술 같은 거는 네. 요즘에 상상해봐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나토군 사령관을 역임을 했었던 예. 2차 세계대전 때 사막의 여 롬멜을 결국은 격파했었던 결과적으로 결국은 격파했었던 몽고메리. 예. 몽고메리 원수 영국의 예. 이분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역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엄청 두꺼운 채. 예. 여기도 보면 한니발에 대해서 제너럴십,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고 서술이 나왔는데 예. 참 흥미진진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예. 뭐 사실은 그게 한 2000년의 사이를 두고 거의 예.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때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렇죠. 네, 배와 배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물자리로 나르고 바다 건너서 예. 예, 코끼리를 몰고
그렇죠. 그 현대의 코끼리라고 할 수 있는 전차를 이끌고 사막에서 롬멜이랑 맞섰던 그런 몽고멜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규모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네. 당시에 그 조달 가능한 모든 기술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현대 전쟁이라고 해도 현대전에도 조달을 가능한 기술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보급 아닙니까? 아 맞아요. 보급에 뭐 트럭에 물자를 실어 갈 건지 수송기로 나를 건지 뭐 헬기로 보낼 건지 배로 보낼 건지 이런 게 막상 전쟁 당시가 되면은 뭐 트럭은 길이 나빠서 못 오고 네. 뭐 배는 뭐 날씨가 나빠서 못 오고 막 이런 온갖 난제가 생긴다는 거죠.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워서 그 천하를 중원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 네. 중에 하나는 바로 소하라고 하는 그렇죠. 나중에 재상이 됐습니다만 소하가 군수를 담당했거든요.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고 우리가 아, 이 건에 대해서 다 알았다. 네. 던져버릴 수 없다는 거죠. 현재 뭐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만약에 군인이 100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전투를 담당하는 전투부대는 네, 그렇죠. 반도 안 돼요. 반이 뭡니까? 예. 그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네. 결국 이제 을지문덕한테 패배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네. 그때 뭐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하지만 네. 전투병이 20만이 안 됐거든요. 네. 나머지 80만이 보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병참. 그, 예, 병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병참 군수. 곡식을 실은 수레가 뭐 몇백 리에 걸쳐서 늘어서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그 과거 전쟁사를 볼 때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네. 사회적 배경. 물자를 어떻게 조달했는가. 네. 어느 쪽이 국력이 있어서 더 오래 버텼는가. 네. 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현대사회를 지켜보는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사실은 전쟁사만 그 훑어봐도 문명사가 그대로 나오는데. 아, 그럼요. 오히려 그 과학기술을 땡겨서 쓰잖아요. 전쟁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버리죠. 네. 예. 그리고는 전쟁을 통해서 그 물자가, 그 문물이 전파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크리넥스와 코카콜라.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의 산물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넥스와 코카콜라입니다. 그 유럽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코카콜라를 보급해서 예, 예. 유럽에서 그 맛을 본 유럽인들이 코카콜라를 찾게 됐고 크리넥스는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었는데 예, 그렇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어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걸로 코 풀어봤더니 좋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생용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전쟁에, 2차 대전 당시에도 전쟁에 대한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있죠. 네. 저는 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스팸인데. 아, 스팸 맞아요, 맞아요. 스팸 메일. 네. 예, 그 뭐 불필요한 메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걸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 어원이 프랑스, 나치 치하의 프랑스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팸을 실제로 벌판에 뿌렸다는 거죠. 미국 측에서. 예, 예, 예.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아.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를 많이 극복을 하고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그 미군이 주둔한 그런 지역에서도 그걸 통해서 미군들만 먹고 산 게 아니라 현지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그럼요. 현지인들을 대신 너무 지겹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예, 뭐 진료한다는 거 있습니다만 스팸 스시 아시죠? 아, 예, 압니다. 예. 오키나와에 유일하게 있는 예. 오키나와 스러운 미군 기지로 뒤덮여진 오키나와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스팸 초밥. 예. 예. 그게, 그, 오키나와의 풍습을 볼 때 이제 스팸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가 꽤 있다는 거. 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부대찌개와 부대찌개죠. 예, 바로 그거죠. 예. 부대찌개는 정말 한국의 음식 문화와 미군께 만나서 만들어낸 진짜 훌륭한 음식 아닙니까? 양대산맥이죠. 스팸과 김치의 대격돌. 그렇죠. 대격돌. 예. 좀 그 스토리는 기원은 좀 슬프고 썩 그 개운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아주 훌륭한 음식이 새로운 만들어냈죠. 문화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세숙길 정아님 이분은 우미님과 더불어서 부부인데 뭐 국민TV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아이까지. 아이고. 하랑이. 예. 네. 아주 예쁜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울독신성님 네. 환영, 부장님 매력발산과 꿀잼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뭡니까 옷 정리하면 잘 됐겠어요. 당황스러운 신청곡 하나, 아이콘의 리듬 타 노동요로 딱 이게 뭡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애 많이 컸습니다. 아기. 예. 슬픈 만두님 재밌어서 잠 안 오는데요. 알려드리려고 출첵합니다. 그렇죠. 잠이 올 때는 제가 이제 뭐 핵무기 만드는 법 이런 거 설명을 해야 잠이 오는 거죠. 이렇게 잡담하면 저도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웃습니다. 역시 엘비스 33님. 아, 하필이면 무화과를 드시고 있었대요. 새스키 조아님이. 포도주냐 무화과 주스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예, 그때. 그러시군요. 예. 자, 지금 한 페이지 남았어요. 다음 편은 뭐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훑어보다 보니까 예. 이제 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거죠. 예. 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서양 이야기를 하면은 2000년 전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동양권, 아시아권 얘기를 하면 삼국시대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네네.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냐 반대로도 한번 가보자 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F를 다뤄보자. SF. 미래에 대한 네. 그 SF가 실제로 일본의 영향으로 공상과학 소설로 번역이 되는데 네. 이 번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이의가 제기돼서 잘 안 씁니다. 예. 그 공상은 빼버리고 예, 예. 그냥 보통 과학 소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예. 과학 소설은 이제 소설에만 국한되니까. 예, 예, 예. SF 영화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그거 과학 호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학 가상 가상 과학 네, 가상 뭐 과학 네, 뭐 가상 이야기 뭐 네. 이런 건데 이제 번역이 잘 안 돼요. 네. 그런 와중에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 아닌 미래 이야기로 어떻게 우리 사회와 연관된 이야기를 할 소재가 뭐가 있느냐라고 네. 했더니 맨 처음 떠오른 게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작가 다나카 요시키가 쓴 장편 소설 은하영웅전설입니다. 잠깐요, 그 요새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죄송합니다. 그, 네. 그런 그 반사회적인 농담은. 다나카 요시키. 예, 네. 다나카 요시키 선생. 여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다 네. 낚아서. 예, 네. 예, 요놈! 하고 말을 내는 거죠. 아이고, 참. 예, 장편소설, 은하영웅전설. 네, 이게 네. 한때 저희 또래나 조금 아래 쪽에서 이거 상당히 많이들 읽으셨을 네, 겁니다. 네, 네. 이 은하영웅전설의 스토리 진행을 놓고 제국과 공화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볼까. 네.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고요. 네.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똑같이 떠오른 것은 바로 스타워즈였습니다. 스타워즈. 예. 네. 스타워즈도 또 동일하게 네. 공화국과 제국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맞아요. 스타워즈에 등장한 제다이는 일종의 종교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전 정치와 종교의 관계. 예. 뭐 이런 얘기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또 다른 살짝 한 가지 스포일을 좀 하자면. 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원래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던 스타워즈 6편. 네. 그게 이제 4, 5, 6, 1, 2, 3편 순으로 개봉이 됐었죠. 그렇죠. 4, 5, 6이 먼저 개봉되고. 예. 이게 이제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루카스 아츠의 소유였는데. 아, 네네네. 그 루카스 아츠가 그냥 통째로 디즈니에 팔렸어요. 디즈니가 사버렸어요, 다. 예. 그러더니 디즈니가 이걸 그냥 사서 뭐, 그걸 뭐하러 사나 했더니 스타워즈는 7, 8, 9편을 만들겠다. 아. 해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JJ 아브람스 감독을 계약을 합니다. 왜 악명 높아요? 아, 이분이 제일 먼저 유명해진 게 네. 그 미드 로스트 만든 사람이에요. 로스트 그 엄청나게 재미있게 출발했는데 네. 그 뿌려둔 떡밥을 회수를 못하고 아... 감당을 못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2인가 3인가를 또 하죠. 네. 거기서도 뭐 토끼발리 얘기하면서 네. 끝내 토끼발이 뭔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낼 정도로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네.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를 못하는 걸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사람이 스타워즈를 어떻게 만드나 했더니 이 사람이 또 그 아주 유명한 시리즈 스타트랙. 네, 스타트랙의 네. 최신 영화판 더 비기닝. 네. 그걸 만들었는데 뜻밖의 잘 만들었어요. 오. 인기를 끌었죠. 네. 근데 이분이 스타트랙 더 비기닝 그 감독 계약을 승낙하면서 인터뷰할 때 사실 난 스타워즈 팬인데. 근데 이 7, 8금은 이제 그 떡밥이 있으면 전부 다 회수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걱정되는 거죠. 걱정됩니다, 진짜. 예, 회수. 세 편 끝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러면 안 되지. 의문만 남았다 이러면 사람들 진짜 화낼지도 네,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약됐고 벌써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평소환기 네. 작업 중이고. 네. 12월 17일인가 이제 에피소드 7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와 거의 동시에 개봉이 되는데. 네.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곳에 끌려가서. 네.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을 이렇게 세븐도 홍보할 겸 네. 뭐 그런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아, 스타워즈 개봉에 관련된 전에. 한국 프로젝트. 예, 그 디즈니의 협조를 구해서. 오. 예, 그래서 스타워즈에 대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첫 이야기를 스타워즈의 정치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거의
꽁으로 먹는. 오, 아니 근데 그 물뚱님한테는 그 꽁으로 먹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흥미있게 기다릴 수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제가 높아지는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이 스타워즈는 그저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는 절대 아닙니다. 아, 네. 내용은 단순해 보이지만 네. 그 안에 담긴 함의가 굉장히 정치적이죠. 함의. 예, 함의. 예, 네. 일단 제국과 공화국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부터.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국이 발전해서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제국으로 변하는 우리 역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또 이제 제다이 종교, 제다이가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여섯 편, 기존에 발표된 여섯 편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제다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시스라는 제다이의 상대역이 존재합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의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성의 두 가지 측면의 격돌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네. 과연 이 사람이란 인류라는 종족에게 네. 공화가 정치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가? 네. 왜 자꾸 제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예. 또 제국은 어떻게 해서 공화국으로 발전하는가? 거기에 종교가 관여한 거는 어떤 지점이며 네, 네. 인간들의 본성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몇 편에 걸쳐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사실 어렸을 때 스타워즈 지금으로 따지면 4편을 예. 봤습니다만 그건 예, 기억나세요 그때? 예.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근데 그거를 예. 김형배, 예, 예, 김형배 예. 화백께서 어린이용 만화라도 이렇게 그랬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애들은 애들 때 좋았고 그럼요. 어른이 돼서 보면 또 어른이 돼서 좋았고 가만 보니까 서부 영화 같기도 하고. 서부 영화 같은 분위기도 물씬 풍기고. 네. 그 보기에 따라서 각자가 보는 만큼 다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여태까지 그 일찍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네.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좋습니다.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소소님 무수비. 조금 짠데 맛있습니다. 스팸 초바. 네. 김으로 말아서. 예. 네. 로니님, 물뚝심송님 반갑습니다. 웅주마마님, 또 엘비스33님 이분들께서 호응해 주셨고요. 다음화 기다리다 목 빠지면 책임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예, 한번 열심히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할 얘기 다 하고 그럼요. 예, 지금 뭐 시그널도 소화 시간이 됐고 마지막 노래도 소화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예. 제목은 스타워즈 아직 확정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뭐, 조만간 공표가 되겠죠. 제목 없어도 돼요. 예, 그럼요. 아무튼, 물뚝심송의 Not Today. 예, 다음 주에는 스타워즈 얘기. 사운드 트랙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아, 예. 예, 서비스, 제국의 뭐죠? 그게. 역습이요? 아니. 벌써 막 그만하라고 나오네요. 아, 예, 예 뭐. 자, 좋습니다. 그럼 스타워즈의 시그널로 시작하는 예. 물질심속인 Not Today 첫 번째 에피소드 예,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